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화로운 성장, 삶이 아름다운 강서, 아이강서TV 김민주입니다. 강서구가 다가오는 겨울철을 대비해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 동안 구민들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역 내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등 겨울철 종합대책을 본격 가동합니다. 우선 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특별 방역 대책을 추진합니다. 전통시장과 대규모 점포 등 다중이용시설과 사회복지시설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를 천막 대신 컨테이너로 변경합니다. 겨울철 집단 감염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한파쉼터는 시간을 제한해 운영하고 수용 가능 인원의 50%만 이용하도록 했습니다. 또 폭설에 대비한 제설 대책본부도 꾸렸습니다. 본격적인 가동에 앞서 인력 장비에 대한 사전 준비를 마치고 현장 모니터링 등 제설 기술 개선을 통해 신속 대응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한파에 취약한 소외 계층을 위해 민관 협력을 강화하고 위기 가구를 집중적으로 발굴합니다. 발굴된 위기 가구에는 맞춤형 지원을 하고 동절기 월동 음식, 취약 어르신 무료 급식 사업 등 식사도 지원합니다. 이외에도 2월 15일까지 2021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을 펼치며 나눔 문화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겨울철 식중독을 예방하고 부정 불량식품을 단속하며 감염병에 신속 대응하기 위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합니다. 제과점,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위생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겨울철 미세먼지에 상시 대비합니다. 생활 폐기물 처리와 제설 강화를 위해 동절기 청소 차량 가동률을 확대합니다. 주요 생필품, 김장 재료 등 겨울철 서민 물가 안정 대책을 위해 물가 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가격 담합 등 불공정 상거래 행위를 지도 단속합니다. 또 겨울철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에너지 절약을 위한 실천 사항을 홍보합니다. 지역 내 아동 양육시설과 사회복지관, 어르신복지시설 등의 취약시설물을 사전 점검하고 시정 조치를 통해 재난 상황에 대비합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서 방역과 핵심 수칙 준수 여부도 꼼꼼히 점검합니다. 강서구는 분야별 세부 대책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구민들이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입니다. 강서구의 연이은 수상 소식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공공기관의 우수 행정과 사례를 평가하는 자리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올렸습니다. 2020년도 전반기 우수 행정 및 정책 사례 발표 대회에서 강서구 위기 청소년 보호체계 공공성 강화 사례가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우수 행정 및 정책 사례 발표 대회는 지난 2013년부터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와 한국거버넌스학회가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우수 행정과 정책 사례를 발표하는 대회입니다. 특히 강서구는 서울시 최초로 위기청소년 심리적 외상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청소년 심리적 외상 긴급지원단을 구성 운영하는 등 위기청소년 보호를 위한 발빠른 대책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청소년 심리적 외상 긴급지원 사업을 비롯해 지역 내 촘촘한 청소년 울타리 조성 사업을 통해 위기 청소년에 대해 신속하게 개입하고 관리함으로써 위기 확산을 최소화하고 이를 위해 연계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강서구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지방 해외수입 우수사례 발표 대회에서도 최우수상에 영예를 안았습니다. 이번 대회는 행정안전부가 해외수입 운영 혁신과 징수 관리 등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자 지난 2010년부터 매해 개최되고 있습니다. 강서구는 신탁 재산에 대한 적극적인 채권 압류 노력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한 신탁 재산 채권 압류 사례로 15건의 우수 사례 가운데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전체 보행자 사망 사고의 22%가 횡단보도에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특히 스마트폰을 보면서 걷는 이른바 스몬비족이 늘면서
교통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강서구가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지역 내 교통사고 가능성이 높은 다섯 곳에 강서 스마트 횡단보도를 설치했습니다. 스마트 횡단보도는 인공지능 센서, 사물 인터넷 등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 보행자가 안전하게 길을 건널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센서는 야간에 횡단보도 앞에선 보행자를 인식해 집중 조명을 비춰 운전자의 시야를 확보해주고 로고젝터를 도로 바닥에 표출해 보행자에게 경각심을 심어줍니다. 음성 안내 기능도 있어 무단 횡단을 하면 위험하오니 차도로 들어가지 마세요. 보행 신호 때에는 좌우를 살핀 후 건너가세요라고 음성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 학교 밀집 지역이지만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네 곳에 활주로형 횡단보도를 설치했습니다. 횡단보도 양측 바닥에 LED 표지병을 설치해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 횡단보도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밖에도 강서구는 교통사고가 우려되는 7개 초등학교 주변 8곳에 스마트 교차로 알림이를 설치했습니다. 스마트 교차로 알림이는 경고음과 전멸 경보 등 바닥 알림이를 활용해 보행자와 운전자에게 주의를 환기시켜줍니다. 강서구는 앞으로도 다양한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 국민들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